요즘 비비 밤양갱 노래 너무 좋지 않아? MZ들이 미치는 이유가 있다더라. 예쁜데 힙하고 그 특유의 당당함이 미친 것 같아. 진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너무 잘 아는 느낌이야. 맞아요. 비비님은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 요소로 보여집니다. 뭔가 서양 언니들 같은 관능적인 무드와 동양인만이 가질 수 있는 오묘한 시크함 모두 담고 있는 페이스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 특유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대체 불가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최근에 드라마 찍으신 거 보니까 연기까지 잘하시던데 끼가 흐르다 못해 넘치는 것 같아요. 비비님이 연예인 안 하면 누가 연예인 하겠어 싶더라고요. 유니크하면서 섹시하고 귀여운 비비님의 매력을 더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비비님의 매력적인 이미지엔 퍼스널 컬러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연 비비님은 어떤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을까요? 색상을 먼저 살펴보면 한색과 난색 중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시진 않지만 너무 차가운 컬러보단 따뜻한 컬러감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미지근한 컬러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명도를 체크해보면 이렇게 라이트한 컬러는 어두운 피부와 대조돼 보이면서 밸런스가 비교적 무너져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명도 컬러에선 비비님 특유의 오묘한 이미지가 강조되곤 하죠. 블랙 소화력도 굉장히 좋으신 편인데요. 이목구비 에너지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도를 보면 이렇게 비비드하거나 브라이트한 톤으로 연출하시면 피부가 더워 보이거나 더 까매 보이곤 해요. 그리고 그레이가 많이 섞인 뮤트한 컬러에서도 얼굴에 에너지가 빠지면서 탁해 보입니다. 비비님은 유난히 다크 그레이시, 블랙키시한 톤이 잘 받으시는데요. 하지만 대비감이 분명하게 보이는 겨울 쿨톤의 배색 포인트는 잘 어우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디오드 뷰티에서 진단한 비비님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을웜 딥앤 다크입니다. 오묘하고 관능적인 이미지에 딱 떨어지는 퍼스널 컬러죠? 이렇게 화려한 에스닉 패턴들과 볼드한 악세서리도 쉽게 소화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컬러가 너무 쨍하지 않은 블랙이 많이 섞인 컬러가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비님도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강렬한 레드나 화이트 컬러의 소화력도 좋으신 편이죠. 약간 이효리님의 매력도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은 비비님의 매력을 살려주는 포인트 두 번째, 체형인데요. 비비님은 윈터님과 같은 웨이브 체형입니다. 하지만 윈터님처럼 여리여리하다기보단 비교적 육감적인 매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럴 땐 퍼스널 컬러와 얼굴의 이목구비가 주는 이미지가 우선순위로 적용되곤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미지와 체형, 퍼스널 컬러가 매치가 잘 안 되시는 오드님들을 위한 막간의 꿀팁. 스타일링 하실 때 퍼스널 컬러 1순위, 이목구비 이미지 2순위, 체형 3순위로 적용해주시면 좋아요. 꼭 참고해보세요. 물론 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비비님의 체형도 분석해보면 좋겠죠? 비비님 같은 경우 쇄골과 가슴의 거리가 다소 먼 편이셔서 이렇게 노출이 다소 있는 코디를 할 경우 액세서리를 해주시는 것이 밸런스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힙하고 시크하셔서 퍼프나 리본 같은 경우 활용을 잘 하시진 않지만 평소 볼드한 목걸이나 스카프 등으로 커버해주는 편이시죠. 허리라인도 예쁘게 드러내주시는 코디도 잘 활용하시는 것 보면 이미 체형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영상에서의 코디가 비비님의 체형을 제대로 살려주더라고요. 이번에 비비님의 매력을 가장 많이 캐리하는 이목구비를 좀 더 볼게요. 비비님은 눈썹뼈가 발달해 T존이 분명하신 편이셔서 중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중성적인 매력은 당당하고 힙한 이미지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되죠. 하지만 비비님은 인중이 비교적 긴 편이시라 시선을 끌어올려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인지 평소 강한 음영을 준 아이 메이크업을 포인트로 연출하시거나 오버립으로 인중의 길이를 줄여주시곤 하시죠. 특히 눈 밑점을 활용해 눈에 분명한 포인트를 주어 시선을 끌어올리면서 힙하고 유니크한 분위기마저 연출하십니다. 여기서 비비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눈과 눈썹 거리가 먼 편이셔서 속눈썹과 음영 메이크업이 유난히 예뻐 보이는데요. 특히 눈을 내리 까는 표정을 자주 지으시기 때문에 음영 메이크업은 엄청난 매력의 요소로 적용됩니다. 예전 앨범과 이번 밤양갱의 컨셉을 비교해보면 특별한 변화가 크게 있진 않지만 이전 컨셉보다 눈 음영을 조금 덜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 되는 눈 밑점이나 속눈썹은 잘 살려주셨는데요. 본인의 이목구비와 이미지에 맞는 연출은 살리되 여러 방면으로 컨셉을 변신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역시 비비님은 본인의 얼굴의 매력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게 분명해요. 예전 디오드 뷰티에서 분석했던 카라의 허영진님과 에스파 닉닉님을 다시 보면 자신에게 꼭 맞는 퍼스널 컬러와 이미지로 변신해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오버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순식간에 내 외모를 리즈 시절로 데려다주곤 하죠. 사실 이렇게 연예인분들처럼 자신의 이미지와 퍼스널 컬러를 찾기 위해선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데요. 유튜브를 보며 스스로 하는 자가 진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오드님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오드님들을 위한 메이크오버 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저희 디오돌 뷰티 청담 본점에서 직접 무료로 이미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뿐 아니라 헤어와 메이크업 연출까지 도와드리니 이 기회 놓치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밤양갱으로 차트를 휩쓸고 계신 비비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예인 한 분을 선택해서 분석한 영상을 우리 오드님들이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오드님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하고 편집하는 저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